가겠습니다. 아, 인터넷이 안 좋아서. 네, 출발하도록 할게요. 짜르보마 모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누구냐? 물? 네, 물 좋아요. 네 칸 딱 채워서 가고 빨리 넣어. 우리 딸 스프레이 오케이 좋아요. 딱 넣어주고 이쪽에 엄마 도끼 도끼 깔끔하고요. 라디오 이쪽에 있는 거 봤어요. 자, 이쪽에서 라디오 그 다음에 식량 물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총알까지 총알까지 깔끔하게 넣어주고 자 응급약 넣었죠. 자, 이쪽에 아들 또 중요한 거 여기 다 있죠. 책 지도까지 지도 깔끔하게 아, 빨리 이쪽에 총 이거 넣어주고 오케이 자 오케이 물 호이차 호이차 과연 결과는요?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어 캔 3개 물 3개 와 내가 언제 이렇게 챙겼지? 거기다가 완벽해 지금 거의 퍼펙트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해요 진짜. 딱 쓸모없는 것도 딱 안 갖고 왔어. 쓸모없는 거 딱 안 갖고 오고 다 가져오고 야 진짜 좋아요. 나쁘지 않죠. DL인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은 언제 늘 그렇듯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아주 좋아요. 지금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포커 정도 없는 거 뭐 괜찮습니다. 포커 나중에 가져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돌로리스 다 좋고 두 번째 날도 가도록 할게요. 와, 전원 생존각인데? 자 그냥 바로 나갈까? 아니 나가지 마.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고맙습니다. 네 홍수가 네 자 나가 테드 티미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티미 나가자. 자 지도 살리겠습니다. 라디오 버릴게요. 2일차에 홍수가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2일차에 홍수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여기 물 다 젖었어 지금 여기 지금 전기 들어오면 이거 다 이거 전기 감전돼서 다 죽는 거야 이거 물 때문에. 자, 라디오 버립니다. 라디오 고칠 수도 있으니까 지도가 더 가까워. 자 팀이 바로 나가요. 티미가 방독면 쓰고 어제부터 탐험을 준비해왔으니까 이제 출발해도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아주 좋아요. 티미 갑시다. 티미 가지고요. 탈수 좋아. 물 먹여주고 자 신경 상황 좋고 물 상황 좋고 물을 좀 이번에 티미가 좀 물을 좀 더 갖고 왔으면 좋겠어. 나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딱 티미가 라디오 하나, 물 두 개, 식량 하나, 그리고 또 트럼프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살짝 갖고 와 준다면 뭐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딱 욕심 없이 딱 바라는 정도죠. 아, 바퀴벌레 이벤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바라는 게 너무 많네요. 많이 안 바랍니다. 그냥 일단 식량이랑 물만 갖고 와서 물을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어. 물을 다른 거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냥 뭐 트럼프 하나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쥐 젠장. 쥐는 일단 도끼로 잡아야 돼요. 총으로 잡으면 총이 터지기 때문에 도끼로 잡으면 그나마 도끼는 살아남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 아들이 벌써 왔어? 오케이 어디 일단 방독면 찢어졌고요. 저 왜 벌써 왔지? 야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너 진짜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놈 자식이야 이거. 놈 자식아 아니 나 아주 뭐하는 거야. 왜 저걸 찢어갖고 왔어. 아 배고파 아 됐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자, 밥 먹고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역시 아빠가 나가야 돼. 첫날은 무조건 아빠가 나가야 돼. 아, 나 미치겠네. 전자식 저거 아주 그냥. 아, 저거 밥만 퍼먹고 저거. 너, 너 뭐야 이거 아직도 배고프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탈수 탈수 탈수. 네.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오늘 진짜 탈수. 자, 팀이는 배고픔. 좋아요. 아, 신경이랑 뭘. 자, 아빠가 나갑니다. 아빠가 그냥 나가. 맨몸에 나가. 괜찮아. 그냥 뭐 전염이고 나발이고 그냥 병 걸려. 그냥 병 걸리고. 네. 갔다 오고요. 방독면 찍고 왔어 저거. 뭐한 거야 방독면으로 도대체. 아, 방독면을 왜 찢어 갖고 왔어 저거. 아, 아직도 또 배고프잖아요 또. 아, 이거 밥 먹이고요. 밥 먹이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온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 그리고 다 상태 좋죠? 오케이. 아, 팀이 탈수. 또 가지가지 먹는다 진짜. 가지가지. 아니야. 자, 우리 아들이니까요. 오! 오늘 잘 고정해놓은 지도가 벽에서 쓱 떨어졌어. 그 뒤에 금고 같은 게 박혀있었어. 안에 무슨 귀중한 게 들었을까?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이 안에서 분명히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나왔죠? 뭐 나왔죠? 뭐죠? 뭐죠?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금고를 열자마자 전등이 나가버렸거든. 우리는 한동안 암흑 속을 지켜야만 했지. 불이 다시 켜지자 안도했지만 물품이 몇 개 없어져 버렸어. 망할 놈의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아, 야, 참 미치겠네. 야, 이런, 야, 세상에 이런 이벤트를. 야, 제작진 진짜 사악하다. 야, 저희 이벤트를 이렇게 또 악한 이벤트로 바꿔놓네. 와, 진짜. 야, 진짜 이. 야, 어디라고 그랬죠? 이 제작사가 폴란드라고 그랬나? 폴란드라고 그랬나? 어디 뭐 노르웨이야? 어디야? 지금 노르웨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오늘 지금 금메달 그것 때문에 좀 빈정상해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 한번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어? 노르웨이 한번 갑니다 내가. 아, 이런 걸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놨어. 아, 폴란드라고? 네. 아, 또 자, 달. 자, 어디 보자. 자, 일단 지나갑니다. 자, 오늘 또 바퀴벌레가 또 나왔고요. 괜찮았어요. 지금 아빠가 돌아오면 또 어떤 걸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네. 아, 폴란드예요. 아, 폴란드. 자, 탈수. 자, 우리 딸 탈수, 엄마 탈수. 자, 좋아요. 물 남았습니다. 자, 뭐야, 녹색 웅덩이가 찐득거리고 있어요. 파이프에서 찐득거리는 초록색 물질이 새고 있어. 심각해. 이거 방독면을 있어야 하는데, 어떤 놈인지 아시게 찢어놔가지고. 우리 팀이 너무 얘기하는 건 아니야. 팀이 미안해. 자, 매드해터님 고맙습니다. 이쯤 되면 답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이럴 때야말로 60초 프로게이머인 저의 능력이 빛을 발할 때죠. 저의 전략과 큰 그림으로 이 위기를 제가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벗어나야죠. 자, 책으로 일단 갑시다. 좋아요. 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고요. 좋아요.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고 아버지가 뭔가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뭘 갖고 왔죠? 이거 보세요. 예스! 문제가 해결됐어! 새는 게 없으면 엉망이 될 일도 없지. 다시 깔끔하고 아담한 대핏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식량 하나. 좋아요. 그리고 물 두 개! 아, 역시 아버지! 아, 식량 하나 물 두 개! 아주 좋아요. 지금 또 버텨냈죠? 버텨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이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자, 배고픔. 자, 팀이 빼고는 다 배고픔. 자, 돌로리스, 메리제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제인이 한번 나가도록 하자. 자, 라디오가 없어서 군인이 왔다는 소식을 못 듣고요. 아버지 방사능 면역이신가요? 아, 이게 나가도 병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11,000명의 시청자분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고맙습니다. 지진이 씨는 언제 오나요? 이미 홍수아 씨 오셨기 때문에 지진이 씨는 이제 안 오십니다. 홍수아 씨가 이미 오셨으면 지진이 씨가 안 와요. 지진이 씨가 먼저 오셨으면 홍수아 씨가 안 오고. 네. 그래도 제작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3대 천재지변, 지진, 홍수, 화재, 요거는 셋 중에 하나만 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팀이 탈수, 아버지 배고픔. 자, 아버지 배고픔, 팀이 탈수. 뭔가 식량과 물 상전, 자, 식량과 물 사정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자, 메리제인이 갑니다. 이때 메리제인이 가서 나가서 또 해내옵니다. 또 메리제인이 또 우리 에이스 메리제인이 나가가지고. 네.
화재는 별명이 없나요? 아 화재 있죠, 화재 있죠. 화재. 화. 화재. 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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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메리제인 가자. 자 메리제인. 자 우리 아빠 배고프고 팀이 배고 팀이 뭘 또 배고프니 너무 한 일 뭐 있다고 너 진짜 네가 한 일이라고 나가지고 방도면 지져갖고 온 일밖에 없는데 지금 또 배가 고프대 지금. 아 뭐해서 패스에 거지가 들었나 지금 이게 지금 같은 게 신경도 없어 죽겠는데 아니 아니 아 자 우리 아들이니까 막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아 아, 식량 남은 식량을 이제 다 먹는 거네 마지막 식량인데 메리제인이 어 뭐야 또 아 불면증 이벤트 불면증 이거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애들만 걸리거든요 자 그래 자 가자 박화유비 아 박화 아니야 그건 또 어거지다 너무 자 탈수 자 엄마 탈수 아빠 탈수 자 엄마 탈수 아빠 탈수 그리고 우리 메리제인이 돌아와만 준다면 메리제인이 식량만 갖고 와 준다면 좋습니다 아 문화재 소화재 아 소화재 아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안의 화재 자 우리 자 됐습니다 우리 아재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박명수 파이어 아 그건 좀 나쁘지 않았네 지도표시 효과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거 전혀 없지만 느낌상 왠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저의 전략적인 요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리더의 이 60초 프로게이머로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그것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 60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저거 무슨 아 저게 스킬인가 보다 저거 바꾸면 뭐 식량 같은 게 더 오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네, 허재 좋은 것 같아요. 아 허재 씨, 허재 좋다. 아, 허재 좋네. 네, 좋습니다. 자 팀이 탈수 또 목 말라. 또 뭘 또 뭘 또 했다고 또 목이 마르냐 또. 자, 어? 쿠모님 고맙습니다. 메리제인이 지금쯤 돌아왔어야 되는데 나간지 오래됐어 조짐이 안좋은데 겁나는거야 아 메리제인이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맑은 방사능 공기를 좀 마시려고 문을 열었더니 밖에 여행가방이 놓여있었어 쪽지도 없고 열어 지금 어차피 식량도 없는데 열어 엽니다 열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무엇이죠? 여행 가방 안에 스프가 좀 있었는데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거였어. 우리는 점점 메스꺼워졌고 우리는 아침 내내 구석에 있던 양동이를 붙잡고 놓지 못했어. 앞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 따윈 가지고 절... 야 이거 뭐냐? 이거 엄마가 다쳤어. 엄마!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자 일단 지나가고 지금 최악인데 망한 거 아닌가요? 아니 망한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이 꼬인 실타래는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인 실타래를 풀 때 이제 차분히 풀면 충분히 풀릴 수 있어요 자 탈수 아버지 탈수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을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는데 식량을 지금 안 갖고 왔어 지금 어머니 녹색 어머니 회 들어가셨나요? 아니 지금 파국이다 야 저부터 탈수 어머니 탈수 아니야 저 어머니 지금 주지 말고 지금 뭐 식량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없어? 어, 그렇지. 여기 대피소에 쪽문이 있었습니다. 이 쪽문을 우리가 그렇죠. 이 후레쉬로 확인해 보면 이 안에서 식량이 나올 확률이 있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식량이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고, 자, 없어. 식량 없어. 자, 아니었다. 탈수 배고픈 미침.
아 남자가 또 왜 식량이 아니라 물이랑 바꿔준대. 아 미치겠네. 아 얘네는 진짜 핀트를 못 맞춰. 아니 지금 식량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지금 물이 나와 지금. 아 지금 물이 아니라 식량이 필요하다고. 아 난이도가 지금 너무한데요 지금? 난이도 패치한 것 같은데? 제작진이 내 걸 봤나? 내가 너무 쉽게 깼나? 운빨... 운빨 존망의 끝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디자이너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이거... 전화 받고 와, 팀이. 전화 받아봐봐.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깬다면 여러분들 진짜 저에 대한 리스펙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여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뜹니다. 곧 뜹니다. 그 이벤트가 뜰 거예요. 자, 팀이. 아, 팀이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지만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죠. 그렇지요. 자, 고양이가 고양이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 팀이 가자. 팀이 가자. 자, 팀이가 고양이 왔고. 고양이 들어왔고. 굶주림, 굶주림. 자, 이때 팀이가 나가주는 거지. 팀이가 나가. 나가. 총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면은 식량을 더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재현님 고맙습니다. 김하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아이템을 뭘 들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아이템을 받아올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총을 들고 나가면 뭐 식량이랑 물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잠깐만 버티면 돼요. 테드가 또 고양이 알러지로 병 걸렸네요. 괜찮습니다. 병을 치료해주죠. 바로 치료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뜬금없이 오케이. 탄약이 있으면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탄약이 있으면 팔아달라고 했죠? 자 팔아요. 팔아요. 팝니다. 그렇다면 식량이 주어지겠죠? 식량. 자 식량. 그렇죠. 식량. 자 식량. 식량. 라디오가 왔네. 아 라디오 씨. 고철더미야. 식량 씨. 자 팀이 곧 옵니다. 자 식량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좀만 버티자. 자 이틀만 버텨. 이틀만. 이틀만.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좋아요. 이제 고양이는 지금 아주 난리 났는데. 좋아 좋아 죽네. 좋았어. 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느끼면서 잠시 탈수만은 막아줘야죠. 자 하루만 더 버티자. 하루만 제발. 제발 하루만. 자 팀이 온다. 하루만 버티자. 제발 하루만 버텨줘.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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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1,200분의 시청자분들 당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패치가 좀 세게 됐네요. 야 저기서 마지막에 팀이가 딱 들어오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식량 이만큼 갖고 오면서 딱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여러 번 부셨습니까? 역시 저죠. 역시 대두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또 내가 이게 놀리면서 이제 딱 엔딩까지 딱 봤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 나를 리스펙트하고 진짜 엄청났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못하고 이 눈치 없는 제작진들이 또 폴란드에서 보고 있느라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저의 사인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네요. 눈치 없는 제작진들이 또 패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오늘 그렇게